그래프에는 점이 5개 있고 점끼리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선이 모두 10개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 선들을 잘 풀어서 선끼리 겹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선 9개까지는 어떻게 잘 그리겠는데 10번째 선을 그리려고 하니까 겹치는 점이 생겨버리죠? 이렇게 시도를 해봤는데 잘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선끼리 겹치지 않게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그건 너가 이걸 잘못 그렸기 때문이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반박하기가 좀 어렵죠. 자, 완벽하게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평면 위에 선끼리 겹치지 않고 그릴 수 있는 그래프를 평면 그래프, 영어로는 플레이너 그래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프에 선이 점에 비해 너무 많으면 겹치지 않게 그리는 게 점점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평면 그래프면 선이 아주 많을 수는 없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평면 그래프의 점의 개수를 V라고 하고 선의 개수를 E라고 할 때 선의 개수 E가 3V-6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평면 그래프면 E는 항상 3V-6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이걸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 그래프에는 점이 5개 있고 선이 10개 있으니까 부등식이 만족하는지 살펴보면 좌변은 10, 우변은 3 곱하기 5 빼기 6 해서 9니까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그래프는 평면에 그릴 수 없다. 선을 겹치지 않고 평면에 그릴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점이 5개인 평면 그래프에는 선의 개수가 많아봐야 9개까지 밖에 없다는 사실을 E가 3V-6보다 작거나 같다는 식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왜 평면 그래프에서는 E가 3V-6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면 그래프를 보면 영역이 있죠.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선을 한번 세보도록 합시다. 어떤 영역은 삼각형일 수도 있고 어떤 영역은 사각형일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한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선의 개수는 3개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런 걸 한번 세볼게요. 각 영역에 대해서 그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선을 다 더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평면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면 R1에 대해서는 3, R2에 대해서는 4, R3에 대해서는 5를 더하는 겁니다. 각 영역에 대해서 그 영역을 둘러싸고 있는 선의 개수를 다 더한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숫자는 3배의 영역의 개수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왜냐하면 F개의 숫자를 더하는데 각 숫자들이 3보다는 크거나 같기 때문에 3배의 F를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서 F는 영역의 개수입니다. 평면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영역의 개수를 F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센 숫자를 다르게 생각해보면 각 선이 몇 번씩 세졌는지를 보면 각 선은 두 개보다 많은 영역에 걸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각 선은 많아봐야 두 번 카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카운트를 한 것은 각 선에 대해서 두 번씩 카운트를 한 것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가 3분의 2,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의 개수 빼기 선의 개수 더하기 면의 개수가 2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평면 그래프는 항상 이 식을 만족합니다. 이걸 오일러 포뮬라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증명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믿는다고 하고 이 식을 한번 이용해 보죠. 방금 얻은 부등식을 이 오일러 포뮬라에 넣어보면 f 대신에 3분의 2, 2를 넣으면 숫자가 더 커지겠죠?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v 빼기 3분의 1, 2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2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2가 3V-6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우리가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점의 개수가 5개인 완전 그래프, 점이 5개고 서로서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그래프를 완전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그래프 이론에서는 K5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고,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앞으로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